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겠어요?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면 하나님 고생문이 뻔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암에 걸려서 여러분 자신도 고생스럽고 또 함께하는 가족도 힘들고 이런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이렇게 힘들 거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아시면서도 힘들 거 아시면서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약의 경우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기형이 발견됐어. 뱃속에 있을 때.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네? 대개 그냥 예, 유산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런데도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은 그 뭐가 달라요? 인간은 자기 아기가 기형일 것이다. 그러면 사랑 안 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기형합니다. 유전자가 다 기형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뭐 한 7, 80년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유전자가 변질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그 최고의 외부적 환경인 에덴의 동산 에다가 그 완벽한 환경이죠. 완벽한 외부적 환경이죠. 거기에 완벽한 인간을,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소위 무엇을 선택했어요? 네, 사망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뭐 100년 살기도 어려워. 이 기형이죠. 본래는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기형일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예. 그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기형아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이면 또는 잘생겼으면 더 사랑하고 비정상적이면 뭐예요? 그냥 없애버려 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들의 이 조건적 사고방식도 무선적 사고방식이요. 이 기형적 사고방식이야.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죄가 많은 곳에, 문제가 더 심각한 곳에 사랑을 뭐요? 더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 사랑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 같으면 창조 안 했겠다. 하나님 왜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 그런 질문이 이 마음 속에서 생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아무리 기형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형아도 태어나게 하세요. 우리 인간은 그 알았더라면 벌써 뭐예요? 유산시켰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소위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유전자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주는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생명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살아있게 해주는 것. 살아있어대 더 뭐예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기들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도 엄마는 뭐예요? 얘를 살아있도록, 그리고 더 건강하도록, 그리고 더 뭐예요? 더 행복하도록 해주는, 아기가 몰라도 그렇게 사랑을 주는 그 자체가 엄마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고생스럽고 그렇게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여튼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나 여기 내 마음속에 사랑 많다 그러면서, 그거 만들면 뭐예요? 힘들 텐데 뭘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참으로 정신적인 기형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기형적인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육체적으로도 기형하고 정신적으로도 뭐예요? 기형하예요. 여러분, 이 유럽인들 보면 잘생긴 사람들 참 잘생겼잖아요. 얼마만큼 잘생겼어요? 신경질나게 잘생겼어요. 네, 진짜 신경질나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남자, 여자들 이렇게 보면. 네,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뜯어 고쳐야만 좀 봐줄만. 근데 이 녀석들은 멋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들도 기형이야. 하늘 수준에서 보면.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그때 그 인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제 진짜 정상적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뭐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네. 왜 요즘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형아들 이렇게 아니 뭐 그건 그렇고 그저 있잖아요. 눈 이렇게 되고 다운 증후군. 그럼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뭐예요? 다운 증후군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하늘과 이 정상은 우리가 그만큼 비정상적이다. 외모도 비정상적이고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비정상적이에요. 이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변질된 정상으로부터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 죄인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기형적으로 그래서 좀 덜 기형이었을 때는 적어도 900년을 살았어. 성경 보면 950년도 살았고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 거 그래요. 노아도 950년을 살았어. 그때도 기형이면서도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뭐예요? 예.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200살에도 아기 낳고, 예. 400살에도 아기 낳고 그랬어. 그러니 우리들의 이 기능이나 이 생리적 기능이나 체격이나 이런 모든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너무나도 변질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렇다면서 우리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우리를 다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도
하늘에서 보면 그거 뭐예요? 기형이야. 난쟁이고 형편없어. 자,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형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정상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는 이제 이곳저곳 우리가 다 재미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성경 공부의 목표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구 박사에 비하면은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상구 박사는 정상이다 이렇게 쉽죠. 그렇죠. 그러나 50% 100%라. 아시겠죠? 50% 100%예요. 뭐 암 하나 있는 거하고 암 없는 거하고 뭐 저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 별,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 왜?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비정상이 돼버렸어. 비정상이 돼버렸어. 그렇죠? 비정상이 돼버렸다는 말은 뭐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돼버렸어. 죄인이 돼버렸다는 말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네. 죄를 짓자 말자.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생이 불가능해진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렸다. 영생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은 뭐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어버렸다. 유전자가 하나님이 만든 대로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있고 있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아직도, 네? 아직도 살아있었지. 그렇죠.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말은 안 죽는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죽는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상구 박사가 뭐 아무리 뉴 스타트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하지만 이상구 박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뭐예요? 사망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망병 환자를 다시 이 사망병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애들 다시. 네. 이거를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가져야 될 것은, 와,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바라는 것이었어. 그렇죠? 누구나 영생을 바라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 영생이 우리의 바라고 있고 우리가 아 영생했으면 참을만아 좋을까 영생이란 건 이런 걸 거야라고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영생은 더 이상 바라기 때문에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거다? 실상으로 변하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 네. 그렇게 해주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그게 상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실상이야, 실상. 그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박사님 그래도 우리 죽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해놓고 그렇게 큰 소리 떵 쳐놓고 그래도 죽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그분이 흘리신 피에 나타나 있어.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왜? 우리는 죽더라도 어떻게? 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명이 나를 다시 부활을 시킬 테니까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잠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잠이 들면 의식만 잠깐 동안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다시 깨서 먹고 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다 재창조 무덤에서 흙이 되어버렸던 우리들이 다시 뭐예요? 그 이상구도 누구보다 더 잘생긴 이상구가 일어날까? 찰턴 헤스턴보다 더 잘생긴 이상구가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안젤리나 졸리보다 더 이쁜 그건 그때가 되면 우리 오 회장님 부부도 키가 탁 예. 네. 그때가 되면 우리 김현수 씨 머리도 까맣게 될 거예요. 아, 지금 하얘도 이뻐. 그렇죠. 얼굴이 이뻐가지고 머리 색깔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기형이요.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기형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랑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이 그런 이런 면에서도 옳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뭐요? 너무나 이게 기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수록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그 사랑이 더 크게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왜 그렇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까? 그 자체부터 정상이 뭐예요? 아니라. 그거를 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뭐요? 없는 거라 그게 기형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요. 그러면서 큰 소리 땅쳐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해 준단 말이냐? 이러는 완전히 정신적 기형화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형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아담과 이브 유전자들이 다 정상이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다 예, 참 변질되지 않는 인간으로서 정상 인간이었어. 그 어쩌다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을까? 유전자가 영생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바뀌면서 아담과 이브가 전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는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까? 선택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정말 성경을 입증하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얼마나 아마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은 모를 거예요. 자, 여기.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즉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The Choices 우리들이 하는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하는지 이를 밝혀내었다. 선택이야. 그러면 이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가 잘못된 뭐예요? 선택을 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유전자의 변질처리인 거죠. 그렇죠? 그 과학적이 아니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이브가 무슨 선택에 직면해 있었습니까? 야,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만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만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이 무슨 형태로 변장하고 나타났어요? 뱀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 선택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는 데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수많은 과일나무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는 잘못된 뭐예요?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질됐다.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사망병에 걸리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사단을 선택했다. 그러면 사단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대개 다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냐고 하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뭐예요? 따먹었다. 그거 뭐 따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유전자가 변할 리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뜻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을 선택했는가? 예, 네, 그거요. 예. 네,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따먹지 말라는 걸 안 따먹었어도 이미 뭐예요? 이미 사단을 선택, 그 사단이 제시하는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따먹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뜻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자, 우리가 결국 죽는다. 하는 것도 변질이 됐기 때문에 죽는다. 그 변질의 원인은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다. 여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형이면 뭐요? 유산시켜. 그런 내 뱃속에서 생긴 내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게 기형이야. 이게 창피해. 이거 키우려면 뭐요?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지라도 나는 힘들지라도 더 사랑을 주겠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 그건 힘들지. 그러면 끝내버려. 라는 그걸로 우리의 뜻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 그 아담과 이브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상대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아담과 이브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이다라고 오해시키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조건적이 맞는 거야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되 무슨적으로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도록 사단은 만들라고 노력해야 돼. 그렇죠. 자, 이거를 알고 이제 성경을 봐야 돼.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다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냐. 그러니까 변질이 됐다는 것은 사단이 성공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뭐예요?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그 일에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핵심으로 초점을 딱 잡고 드디어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을 오해시키느냐.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조건적 사랑이란 게 옳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헷가닥 해버렸을까. 그거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자, 여기에 이제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에는 자 아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자꾸 그 선악과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선악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과라는 나무는 성경에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해주는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예, 지식입니다. 지식의 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knowledge, 지식. 예, 그 지식의 나무. 그 지식할래? 그 다음에 생명할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다 같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지식으로 나을래? 생명으로 나을래? 그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현대의 아담과 이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뉴스타트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병이 낫는 걸로 뭐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식의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다 선악과 먹고 살아요.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식 그래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주시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얘기고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은 뭐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떠나니까 자연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것. 참으로 성경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따먹지 말라 하는 거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팍 벌 줘서 이렇게 죽게 됐다. 그래서 죄인이 됐다. 하나님이 주신 벌의 결과다.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따먹고 죽는 병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죽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을 그 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변질시켜. 이 하나님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자, 이거를 알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에덴의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그 동산 뭐요?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에덴 동산이 이만하다고 합시다. 여기 온갖 나무들이 많아. 무수하게 많아. 많은데 동산 한가운데 이 초록색 나무는 무슨 나무? 생명. 파란색 나무가 지식의 나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필요 없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돌보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자 조금 동산에 뭐예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 보세요. 동산에 어떤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네가 뭐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는 You may eat any trees in this garden freely. 네 자유다. 네 마음대로라는 건 너에게 뭐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고 싶으면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뭐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 뭐는 먹고 뭐는 나한테 물어보고 먹을 거 뭐요? 없어. 이 온 동산 전체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any tree 네가 땡기거든 뭐요? 다 먹어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찌질하게 뭐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너는 내일은 이거 따먹고 모레는 저거 따먹고 이거는 아침에 먹고 이건 점심때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뉴를 정해주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렇죠?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전적으로 그 선택을 우리에게 뭐예요? 맡기는 분이라. 선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까? 무조건적이죠. 네 선택대로 해라. 내가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하더라도 뭐예요? 오케이, 나는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응? 아, 여기 저 뭐예요? 이 동산을 어? 일곱 등분을 해놓고 월요일은 여기 거 먹고 화요일은 여기 거 먹고 수요일은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안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즉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과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날 먹을 것, 화요일 날 먹을 것 이런 거 안 했어. 마음대로.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 네.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들려. 무슨 방종시키는 것처럼 들려. 그렇죠. 그거는 왜 우리 자체의 생각이 기형적이라서 그렇게 들려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이거는 진짜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크, 멋지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를 다들 모르고 지나가요. 자, 그런데, 근데, 이거 다 마음대로 먹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라고 할 때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그 짤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현재로서 현재 스코어로는 포함됐어 안 됐어? 포함됐어. 모든 일이니까 모든. 요거 빼놓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요 지식의 나무만큼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먹으면 뭐요? 배탈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도 먹고 싶으면 뭐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 먼저, 모든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자유를 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나 삼성에 당겨 보니까 이거 막 죽어나 사는 일만 하고 난 이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사람들이 삼성 댕긴다고 실력 있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건 좋긴 좋은데 나는 좀 이렇게 사는 일하는 기계 같아 내가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기 위하여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오겠다. 그러면 이상구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보통 아버지들 자식이 미쳤나 그래요. 근데 저는 좋았어. 과연 우리 아들 다 와. 왜?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길을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야지 행복한 거지. 남들이 뭐 삼성에 댕겨 먹고, 그렇다고, 의사가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 뉴스타트는 뭐 그래도 아빠는 이 뉴스타트의 길을 뭐요? 나는 내 평생 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런 인간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써 그 여행 경비로 쓰겠대. 그 저도 이제 1,000,000원. 줬어, 아들한테. 주고,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그거는 너의 자유다. 그 선택의 자유를 나는, 나는 제한할 수 없다. 그건 미국 부모들은 다 그래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꾸, 내 선택대로 해! 그래요. 알겠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으니까. 또 우리 엄마 아빠는 뭐예요? 할아버지들도 그랬으니까. 또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그분들 아빠,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 자식들의 선택을 우리는 막 강제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이민 가서 살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부모들의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미국 부모들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거는 아빠의 생각이다.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네가 하는 거. 이거는 철칙이에요.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린 막 징징 울면서 막 그 우리 외삼촌이요. 서울대학 들어갈 때 전국 1등으로 들어갔어. 서울대학 전체 1등 수석으로.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불행하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외삼촌은 가히 천재예요. 그래서 이분은 수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수학과. 아마 그 외삼촌이 수학과를 갔거나 물리학과로 갔더라면 노벨상 받았을는지도 몰라. 그게 진짜로 그분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 못 번다? 상관없어! 나는 수학과를 할 거야. 물리학도 결국 최고 첨단에 가면 수리 물리학, 그게 수학이 돼버려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이게 재밌고 그걸 선택하지만. 저만 해도 천만에 절대로 안 가. 그러나 우리 삼촌은 확실히 이게 달랐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외할아버지는 법대로 가라네, 법대. 이 우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요? 법대라는 것은 그 진리가 없는 곳이요. 그거는 각 나라마다 법이 또 다 다르고. 수학, 물리학 같으면 어느 나라 가든지 가대. 그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나 법은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에 타협하고 뭐 이래가지고 생긴 게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옵시다, 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타협한 것이 의과대학이었어. 서울의대. 들어갔네. 의학을 공부해보니까 그것도 이것도 지겨운 거야, 삼촌. 그 의학도 이게 순수 학문이 아니에요. 네. 의학은 종합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 무슨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게 다 합해서 이게 하나의 학문은 순수 학문은 아니지만 학문인 척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학은 주로 이치보다는 뭐예요? 많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막 그런 건 질색이야. 법조문 외우고 뭐 무슨 병은 막 뭐 저거 너무 우리 뼈가 뭐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건 딱 질색이야. 시간 낭비야 삼촌한테. 뭔가 깊은 이치를 추구해가서 그걸 수리적 공식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간다 지겹거든.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제일 수학적인 머리를 쓸 수 있는 과가 방사선과야.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를 했는데 캄캄한 지하에서 주로 방사선과가 지하에 있어요. 그 캄캄한 데서 엑스레이 사진 걸어놓고 녹음해야죠. 그래야 참 미국서 그 의사로서도 참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참 아까운 인재 하나. 그 부모가 뭐예요? 자유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애 키우면 절대 그렇게 못 키웁니다. 그래서 딸을 둘이를 낳는데 참 이쁜 딸들을 둘이를 낳는데 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더니 다 뭐예요?
아내는 중국 사람, 아내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 버렸어. 미국에서 못 막아요. 막았다가는 무식한 부모가 돼버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고민이야. 또 미국 가서 학교 다니는 그 티네이저들도 고민이야. 왜 부모가 자꾸 자기들 선택에 뭐요?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막 부모들하고 그 선택 때문에, 자유 때문에 갈등. 애들은 미국 탁 와보니까, 이야, 이 나라는 진짜 자유를 주는 나라. 그래가지고 막 부모들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막. 그래서, 그건 왜 그래요? 왜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제일 그래요. 왜? 미국의 바탕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인들이 구라파에서 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거는 너의 자유 선택이다. 그러나 북한만은 가지 마라. 걔가 가건 안 가건 그건 뭐요? 그건 걔 자유라는 건 기정사실이요. 북한에 가서 네가 아차 잘못해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미 됐어요. 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냐, 조건적 사랑이냐를 뭐요?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이브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안 주시는 분 같애라고 뭐예요? 오해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뭐요?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사이가 벌어지는 게 오해 아닙니까? 그 오해를 누가 시켰냐? 그게 사단이 그 오해를 교묘하게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그들을 속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하면은 조건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던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부디 이렇게 그들이 속은 것처럼 속지를 뭐요? 마라. 이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내가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는 것 뻔하죠. 그렇죠? 왜? 생명보다 뭐를 선택한 거니까? 이 지식을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항암 치료 안 받기로 했다. 더 이상 나는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존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김용태라는 아담하고, 예, 정정혜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동창이 정정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꼭꼭꼭 닮았어. 그래서 김용태하고 정정래라는 이부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암 걸려보고 다시 하나님께 생명나무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의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네. 바로 이 스토리. 그래서 고생 실컷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기 저 권영숙 씨는 그런 면에서 아주 얌체예요. 고생도 하나도 뭐요 안 하고 저 둘이서 고생 하나도 안 했어. 안 하고 이 생명나무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참가자들을 우리는 유기농들이라고 그래요. 화학 비료를 쓴 일이 없어. 자, 이제 이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였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뭐예요? 더 간교하더라. 이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과 인간의 첫 대면. 그런데 벌써 성경은 이 뱀은 이 사단은 어떤 존재다? 간교한 존재다.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속인다. 속이는 데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데는 사람을 꼬시고 속이는 데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부터 이 인간에게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뭐가 간교한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 어떻게 나와요? 참으로. 그게 참말이가? 그게 정말이야? 그랬다며? 그게 정말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정말이야?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참 안 됐다. 니네들 어떻게 그렇게 운이 나빠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진짜야? 자,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뭐요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맛있는 이 나무들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게 참말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강조해요? 사단은 지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의 자유를 100% 주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선택의 자유에 관여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하도록 만들라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상대는 지금 누구요? 이 사단은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이 인간을 오해시키기 위하여 먼저 여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 여자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 첫째, 하나님이 이 동산의 과일나무를 탁 보여주면서 아담에게 100% 자유 선택이다라고 할 때는 여자가 그때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 자, 그 점에서 여자를 선택했고, 또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보다 감성적으로 얘기해요. 감성적으로. 남자들은 감성에 휘둘리는 것보다 뭐예요? 이성적으로 따지는 성격이 있어. 여자들은 상대방이 별로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어머, 뭐, 그렇구나, 예.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잖아. 남자들 뭐라 그래요? 비행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말이라고 이 자식아? 대번에 그냥. 여자들 안 그렇잖아. 뭐, 뭐, 그랬구나. 뭐, 이랬으면서 대충 뭐예요? 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대화를. 그 남자들 몇 명, 이제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뭐요? 너는 틀렸다고, 그게 말이라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제, 그럼 또 말 듣고, 하하, 아니래도 뭐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래 얘기할 수가 없어. 여자들은 가능하면 얘기하는 시간을 끌고 싶어가지고. 중단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공감하는 척 해야지. 그렇죠.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 뱀이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너희 보고, 하나도 너희 마음대로 먹지 뭐예요? 말라켰다며?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참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났냐? 모든 일에 간섭하냐? 그냥 먹으라고 다 하지. 요거요. 참 속이 쉬워요. 여자가 속아버렸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 너 뱀아, 너 왜 그러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뭐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너 참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 듣고 그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자는 그렇게 되면 뱀을, 사단을 100% 뭐요? 면박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틀렸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뱀 마음 상할까봐. 그거를 뱀이 노린 거예요. 그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 여자는 벌써 뭐예요? 간교한 계획에 뭐예요? 말려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고 말하려면 뭐예요? 너 말은 뭐예요? 들렸어!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아마 아담 남자한테 했으면,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남을 마음대로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줬다. 꺼져. 이러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여기서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모든이 빠져버렸다니까. 모든 이렇게 해야 맞지. 자,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빠졌어. 마음대로 또 빼먹었어. 자, 모든 빼고 마음대로 빼먹으면 더 이상 선택의 자유 있어 없어? 없어요. 이래서,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사단한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담도 비슷하게 맞아요, 맞아요. 딱 사단이 기술적으로 속여버렸다. 그래서 뭐든 빼고 마음대로 먹어라 캤다 그래야 돼. 먹어라 캤다. 먹을 수 있으나 이것도 틀렸어요. 왜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는 미국말로 하면 you may eat입니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may eat란 말은 뭐예요? 먹는 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You may eat, you may not eat, you may eat. 이거는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 뭐든 뺐죠. 마음대로 빼고 나니 자연이 뭐가 돼버려요? 허락받게 돼 있어. 그래서 허락받고 먹을 수 있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지식의 나무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뭐예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지도 만지지 말라 하는 말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뭐든 빼고 마음대로 빼고 나니까 논리상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뭐요? 안 주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자,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으로 돼버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왜? 우리는 그 근처도 가면 안 된다. 이래서 완전히 그냥 한마디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요? 안 주는 분이라는 인식을 탁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줄 테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나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던 하나님 온다. 스트레스의 시작이야.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나를 조건적으로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알 때,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뭐요? 받게 돼서.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겨야 돼. 그렇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품에만 안기면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조건적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큰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즉시 유전자는 뭐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그 꺼진 유전자를 유전받아서 점점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그래서 900년 살던 것이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선택한 이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책임져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의 유전자는 본래대로 뭐예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